이번에 감상하실 작품은 윤명로의 1976년작 균열입니다. 윤명로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재학 시절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이하국전에서 특선을 수상하며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전의 보수적인 체계에 반발하여 작가는 1960년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를 졸업한 젊은 작가들과 함께 60년 미술과 협회라는 단체를 결성하였고 그해 덕수궁 돌담에서 가두전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기 윤명로의 작업은 당시 많은 작가들이 추구했던 앵프르멜 경향, 즉 물감의 두터운 물성과 역동적인 붓의 표현이 두드러지는 대형 추상 작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초기 작품에 드러난 표현적인 제스처는 이후 자 연작과 균열 연작 등에서 기하학적인 형태와 정제된 화면으로 전환되며 보다 안정된 구성으로 나타납니다. 1970년대 초반에 제작한 자 연작은 판화 기법의 성과가 더욱 잘 나타나는데 기하학적 도형과 불규칙적인 물감층이 만들어내는 표면 효과에 대한 관심은 1975년 이후 균열 연작에 이르러 더욱 심화됩니다. 균열 연작의 외형은 1970년대 단색조 추상의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윤명로의 작업은 물감과 알료의 화학적 성질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단색조 작품들과 구별되는데 작가는 1960년대 미국에 머물며 물감과 알료가 건조되는 과정에서 우연한 형태로 갈라지는 결과를 화면에 도입하는 크랙 기법을 시도했습니다. 캔버스의 서로 다른 층으로 칠해지는 두꺼운 물감은 건조되는 속도가 달라 화면에 자연적인 균열을 발생시키며 형상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우연한 효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감의 물성에 대한 연구와 붓질의 방향, 물감의 두께 등에 대한 작가의 세심한 조정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1976년 제작한 균열에는 이러한 균열 현상이 비교적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화면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